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아이고, 7월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이 데일리티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띄운 배터리주 가라앉은 실적은 이렇게 제목이 떠 있습니다. 요즘에 국내외 시장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실적 발표가 돼서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는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표가 되고 있죠. 지난주 구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게 일단 큰 이유긴 한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런 요즘의 추세와 좀 완전히 거꾸로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인데요.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주가는 어제 올랐죠. 앞서 이은주 앵커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테슬라 때문인데 모건 스탠리 테슬라 보고서 일단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해석을 참 잘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더 높아질 거다. 핵심은 이제 그건데 따져보면 전기차 캐즘이 오래 갈 거다. 그리고 대중화가 그만큼 오래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시장 사이즈가 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다.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잠깐 보죠.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가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머티도 2%, 에코프로, LG. 다 1%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그 옆에 표 보시면 어제 나왔던 2차 전지 관련주도 실적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머티도 그렇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 24%, 영업이익 38%가 줄었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매출이 57%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뭐 사실은 거의 100% 가까이 97%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관련해서는 악재가 하나 더 있는 게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져 있고 내년에 2025년에는 올해보다도 40%나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2차 전지 관련된 이 가격도 2차 전지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배터리 가격도.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 수익성 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냉정하게 수치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2차 전지주한테 이 봄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금융바이오 재미본 기관 차 배터리 악수 등 개미. 이데일리가 매달 끝에 이제 그 달 끝에 투자 주체별로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가지고 평균 수익률을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기사 재밌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7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어제 걸까지 기준으로 해서 7월 달 투자 주체별 성적표를 봤습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상반기 전체도 그렇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계속 플러스 수익률 유일하게 내고 기관이나 개인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였거든요. 특히 개인들의 마이너스 폭이 좀 컸죠. 근데 7월 달 하반기 들어서 첫 달인 7월 달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표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가운데가 기관이죠. 삼성전자, 신한주, 셀트리온, 넷마블, SK하이닉스 다섯 종목을 샀는데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특히 신한주주 10%가 넘게 올랐죠. 반면에 개인을 보면 SK하이닉스, 현대차, SDI, 기아, LG화학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아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좋아하는데 반도체도 안 좋았고 2차 전지 당연히 안 좋았고 현대차나 기아는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하필이면 7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실적이 또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수익률은 -4.8%, 7월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요, 전체 5위 종목, 5개 종목 중에서 1, 2, 3, 4위 4개 종목이 다 삼성 관련주들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인데 바이오로직스만 12%. 7월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뭐 대장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좋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이 조선 쪽 삼성중공업 최근에 주가 좋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서 외국인은 -0.6%, 그러니까 뭐 약보합 정도 개인의 하여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이게 보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7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분명히 상반기와 이 종목 교체들 종목의 트렌드가 변화가 있고요. 특히 기관은 잘 나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이
소위 말하는 추세 추종이라고 그럴까요? 이 전략이 아주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7월은 이렇습니다. 매달 계속 바뀔 거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세 번째 기사. 빅테크에서 발 빼는 개미 코스피 컴백은 글쎄. 빅테크 사학개미들이 계속해서 좀 보유 주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빅테크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거기 전인 어제까지 사학개미들이 빅테크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표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7월 15일 중순까지 147억, 거의 148억 달러 갖고 있었는데 약 한 20억 달러, 불과 2주 사이에 20억 달러 가까이 줄었고요. 엔비디아도 한 7억 달러 정도 줄었고 애플 3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4억 달러, 알파벳 한 3억 달러, 아마존 한 1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메타도 한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쭉 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서만 상당히 보유 물량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심플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AI 관련된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또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들 어제 참 나오던 거죠. 어제 그 리포트들 보더라도 테슬라 실제로 로보택시를 타봤더니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증권사에. 굉장히 안 좋았다. 충돌할 뻔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면서 지금 뭐 이번에 목표 주가를 그 애널리스트가 내리거나 아직 그런 리포트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게 리포트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어쨌든 테슬라한테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대선 판도가 유동을 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누가 됐든 간 한 사람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덜할 텐데 지금 상황은 11월 대선 때까지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박빙의 상황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 열어서 금리 여부를 결정할 건데 니케이에서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 올릴 수 있다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지금 6조 원인데 이거를 3조 원 정도까지 뭐 당장 줄인다는 얘기냐 내년까지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결정된다 그러면 엔화는 바로 움직이죠. 엔화 강세 현상이 더 심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NK 트레이드 자금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일본으로 환류한다. 당연히 엔화 강세는 더할 거고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게 결국은 시장의 큰 변수들인데 코스피로 그러면 이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스피 거래량이 요즘에 한 7% 정도 줄어든 걸 생각하면 코스피로 둘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어쨌든 우리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엔화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이 밸류업 정책이 핵심은 신니사라고 하는 이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좋은 수혜, 혜택들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통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두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중시 유입 자금이 올 일본 10개 증권사만 해도 상반기에 7.5조 엔, 우리는 67조 원의 주식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4배나 늘어난 거.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니케이 지수가 4만 2천, 3천까지 갔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들어온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펀드인데 한 54% 정도가 들어갔고요.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정시펀드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월 조금씩 늦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도 한때 정시펀드 굉장히 인기였었죠. 근데 이제 펀드를 통해 들어온 약 54조 원의 이 자금들은 대부분 해외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실적이 좋은 상위 10개 펀드를 보니까 다 해외 투자는 특히 뭐 미국이죠. 펀드는 투자들이었고요. 보니까 엔비디아 639억 엔 뭐 매수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일본도 역시 매그니피션트 7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비단 뭐 우리랑 일본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랐겠죠. 그다음에 일본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도요다, NTT,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등 역시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체 이 자금의 20% 정도가 대기업 10개 종목으로만 투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역시
역시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못 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현재 이런 일본 증시 상황도요. 결국은 이 엔화 이 흐름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일본은행이 금리도 올리고 그렇게 국채 매수 규모도 줄이고 해서 엔화 강세가 더 강하게 된다면 엔캐리드 자금 들어올 거고 일본으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지금 일본 주식들을 많이 사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 수출 중심 대형주들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오늘 일본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